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여름에 딱 어울리는 터키석 아트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터키석과 우드가 정말 잘 어울리는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플루메리아 느낌도 내고 귀여운 느낌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컬러는 이렇게 프롬돈 A라고 디젤 미니볼드. 요거 후르츠 105번, 미니볼드 202번. 이렇게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다 컬러를 안 바르고요. 살짝 명암을 좀 주면 돌 느낌이 살아나서 한 컬러로 해도 터키석 이쁘긴 한데요. 여러 컬러를 좀 믹싱해주면 훨씬 이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데 조금 밝고 어둡기 차이가 있는 터키석 컬러를 살짝 마블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위에다 어차피 대리석을 깔 거기 때문에 막 이쁘게 넣으실 필요 없고 색감만 살짝 나올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섞어도 돼요. 이렇게 조금 얼룩남게 섞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밝은 데 있고 어두운 데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섞어주세요. 그리고 비어 보이는 부분을 미니볼드 한번더 살짝씩 터치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터치 더 해주시고, 큐어링 할게요. 이제 큐어링 된 데는 한번 라인을 하기 전에는 와이퍼를 살짝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라인이 번질 수가 있어가지고, 한번 미경화를 닦아주시고요. 컬러는 터키석을 할 때, 브라운 컬러나 블랙 컬러랑 느낌이 좀 달라요. 블랙이 조금 더 선명하게 약간 되는 듯한 느낌이고요. 좀 밝은 터키석 하실 때는 너무 블랙을 하면 지금 이 컬러보다 밝게 들어갈 때 너무 생뚱맞거든요. 그래서 좀더 하늘빛 터키석을 할 때는 브라운을 하시는 걸좀 추천하고 좀더 진한 느낌으로 청록빛이 강한 거 하실 땐 블랙으로 하시는 걸좀 추천드려요. 저는 조금 그래도 진한 부분이 있어서 블랙으로 하고 블랙하고 라이너 102번 골드 글리터하고 이렇게 쓸 거예요. 브러쉬는 이렇게 12mm랑 8mm 두 가지 사용할 거예요. 12mm는 좀 길어서 라인, 큰 라인 그리고 세밀한 선딸 때는 이제 작은 브러쉬로 하려고 하거든요. 여기. 구도는 너무 꾸불꾸불한 선 많이 안 들어가게 해서 보통 Y자나 X자 많이 넣거든요. 그래서 사선 방향으로 좀 진행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직선, 이렇게 12시, 3시, 6시, 9시 이쪽으로 선이 시작해서 빠지게 되면 별로 이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방으로 되어 있는 데좀 피해서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해 주시는 게 좋고요. 좀 이렇게 대리석 같은 경우는 조금 구불구불한 선이 아니라 항상 직선으로 빠져야 돌이 쪼개진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직선으로 해야지 훨씬 더더돌 느낌이 리얼하게 살아나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쩍 갈라진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라인을 한번 표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앵글 브러쉬를 또 대리석 할때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쪽을 자, 이렇게 펴주시면 됩니다. 잘안 펴지시면 브러쉬에 젤을 살짝 그 베이스 젤을 좀 먹여서 사용하시면 조금 더잘 펴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그냥 브러쉬로 해도 어느 정도 펴져서 그냥 쓰는데 조금 얼룩이 지신다 이런 분들은 브러쉬에 살짝 베이스 젤을 먹이면 살짝 퍼지면서 잘 되거든요. 음영을 살짝 주시고 붉은 부분도 펴주면서 음영을 주세요. 너무 얇은 라인은 저는 안 펴요. 지금 이렇게 얇게 이쁘게 라인 빠진 데는 살리는 게좀 좋아서 좀 이렇게 뭉툭하게 됐다 이런 부분을 살짝 밀면서 조금 더
새롭게 모양도 다시 잡아주면서 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선 잘못 그었다 망했다 이게 아니라 좀 굵은 데는 이렇게 펴주고 또 잔선은 따로 들어가면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좀 펼쳐주시면 되거든요. 좀 이런 식으로 한번 쪼개지는 느낌을 살짝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대리석 아트를 하실 때 사실 다 일일이 손으로 만드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이제 요새 틴트젤이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틴트젤도 많이 이용을 해요. 화이트 컬러, 브라운 컬러, 블랙 컬러 세 가지는 진짜 대리석 할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009번 이걸로 해서 한번 음영도 같이 깔아주면 그냥 라인만 땄을 때보다 훨씬 쉽게 대리석을 하실 수 있어요. 터키석뿐 아니라 일반 대리석도. 대리석 부분이 너무 딱 선만 쪼개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다가 살짝 음영을 좀 깔아주면 좀더 쉽거든요. 이렇게 막 손으로 다 일일이 필려고 하시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런 틴트젤을 이용해서 살짝 한번 얼룩을 일부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이따가 라인 한번더 잡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바로 민트에서 블랙 딱 분리되는 것보다 약간 연결성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잉크는 큐어하실 필요 없으니까 두시고 그 다음에 조금 잔선 그릴 땐전좀 짧은 브러쉬 써요. 그래서 브러쉬를 뿡 누르면요 선이 굵어져요. 그래서 최대한 이 끝쪽 모를 쓰시는 게 얇게 되거든요, 라인은. 그 얇은 선을 빼실 때는 너무 꾹 누르지 마시고 끝단만 좀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잔선을 빼실 때 얇게. 이렇게 좀 얇게 쓰시면 돼요. 선 굵기를 주고 싶다면 살짝 누르셔도 되는데 저는 아까 굵은 선을 했기 때문에 잔선만 뺄 거라서 이렇게 끝에만 힘을 빼고 최대한 쓰시면 돼요. 이렇게 꺾이는 부분 있죠? 이런 데 잔선을 연결해 주시는 게 제일 좀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이 부분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쪼개지는 느낌 좀잘 내주시면 제일 리얼한 돌 표현이 좋아요. 그리고 대리석 하실 때는 조금 사진 같은 거를 많이 참고를 하세요. 인터넷에 핀터레스트나 이런 어플에 보면 대리석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 제일 돌 쪼개진 모양이 너무 잔선 많은 거 말고 적당히 쪼개진 모양 있잖아요. 저장해놓고 옆에다 키고 하셔도 돼요. 손님들이 뭐 본다고 그렇게 뭐라고 하시지도 않고 오히려 더 보면서 하면 훨씬 이쁘게 나와요. 저도 지금은 조금 이제 어느 정도 구도가 잡히긴 했는데도 그래도 보고할 때가 더잘 되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잔선도 막 너무 여기, 저기, 여기 이렇게 넣으면 좀 지저분해요. 그래서 잔선은 최대한 이제 처음에 잡았던 구도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는 선으로 좀 잡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아까 여기도 이렇게 좀 나갔잖아요. 그러면 여기 잉크에 연결된 부분으로 해서 세로 라인 이렇게 빼도 자연스럽거든요. 이렇게 해서 라인 한번 다 빼주셨죠? 그러면 이대로 큐어링을 하시고요. 이게 터키서 그냥 검은 선으로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검은 선 사이에 그 금색 이렇게 쪼개져서 배어 나오는 대리석 있어요. 그런 느낌 표현할 때 저는 이제 라이너를 이렇게 좀 금박 라이너 있죠? 얘를 쓰면은 금색 돌이 쪼개지는
그 느낌이 나서 좀 굵게 된 부분 일부러 그래서 굵게 넣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 머리로 골드 라인을 넣고 싶을 때뭐 이쪽에 넣고 싶다면 이쪽을 조금 굵게 검정을 넣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좀 굵어진 데 있죠. 그래서 굵은 부분도 생각보다 이렇게 좀 생겨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 이렇게 또 쪼개지는데 이 부분도 조금 굵죠? 그러면 여기 라인을 얇게 빼고 싶으실 때 이렇게 가리면서 배어나온 느낌을 살짝씩 내주시는 거예요. 선의 관절 같은 느낌? 그 부분에다가 그냥 조금씩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되고 살짝 쪼개지는 부분만 이렇게 조금씩 하시면 돼요. 갈라지는 검은 부분 쪽으로 해서 이렇게 부분 부분 살짝씩만 해주시면 돼요. 뭐든지 너무 과하면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살짝 하고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것보다 한70% 80%된것 같을 때 스탑하시는 것도 좋아요. 이게 아트를 하실 때 항상 우리가 너무 꾸안꾸를 하면 세련되게 보이지만 꾸꾸꾸를 하면 좀 촌스러워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항상 적당히 하시면 그냥 스탑 하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원더클리어 잘 쓰거든요. 원더클리어 사용해서 살짝 금박 입히시는 부분 터치를 해서 이것도 제가 엄청 잘 쓰는 금은박 플레이크인데 이게 요긴하게 쓰여요. 약간 소금처럼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대각선 구도로 항상 뭐든지 해주시는 게 조금 구도가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살짝 조금 망한 부분을 가리셔도 되고, 좀 이런 식으로 대각선? 이쪽을 넣었으면 다음 손가락 넣을 때는 약간 반대 대각선. 좀 이런 식으로 해서 넣어주시고요. 붙일 곳에 클리어 젤을 발라주시고, 여기 몬스테라, 모양을 붙이고요. 이렇게 붙이시고 큐어를 하신 다음에 각 큐어 정도만 하시면 돼요. 많이 안 하셔도 되니까 한 5초 정도만 잠깐 큐어 해주시고 부착을 위해서 붙이는 거니까 막 너무 꽉안 붙이셔도 돼요. 반구 모양 하나 붙이고 저는 항상 삼각형 구도를 좋아해요. 파츠 붙일 때 이렇게 두 개만 붙이는 것보다 이렇게 삼각형 구도로 이렇게 붙여주면 조금 더 훨씬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구도로 항상 V컷 느낌처럼 올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시고 큐어를 해줄게요. 그리고 약간 플루메리아 느낌 내줄 때 그냥 이렇게 화이트로 해도 되지만 플루메리아 느낌 내주면 좀더 이뻐서 저는 약간 노란색 안쪽에 이렇게 살살살살 더 칠해줄 때도 있어요. 이 파츠를 사실 그냥 띡 붙이면 편하고 좋은데 조금 그렇게만 쓰시면 파츠를 쓰실 때좀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있는 파츠도 이렇게 노란색을 넣어서 플루메리아 파츠 또 따로 사고 또 따로 사고 이러신 분도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하셔도 편하죠. 근데 또 하나만 사기가 좀 그런데 하시는 분들 또 셀프 네일 하시는 분들은 매번 파츠 사기가 좀 힘들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조금 있는 파츠를 잘 응용해서 느낌을 잘 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노란색 가운데 쪽으로 먼지듯 터치해 주시면 조금 더 플루메리아 같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큐어를 하시고 이제 오버레이랑 한 큐에 한 번에 탑을 할 때는 골드 탑을 쓰고요. 만약에 오버레이가 다 끝났고 그 다음에 그냥 탑만 얇게 바르면 실버 탑을 써요. 이게 같은 탑인데 점도가 얘가 더 띡하고요. 얘가 조금 더 묽어요. 그래서 조금 점도를 이용해서 한 번에 오버레이 할 때는 조금 띡 타입이 좋아요. 클리어 젤 따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한 번에 하는 거 조금 편할 때가 있어서 그럴 때는 이렇게 사이 잘 메꿔주시고 잘 쓸어주신 다음에
오버레이를 할 때는 쉐입 모양이 안 망가지게 해주면 제일 이뻐요. 그래서 자, 이런데도 매끈하게 잘 되는지. 그냥 신경 써서 해주시면 아트가 훨씬 더좀 고급져지긴 해요. 이게 울퉁불퉁하면 아트를 다 이쁘게 해놨는데도 좋아 보이질 않아요. 이렇게 이뻐 보인다? 이런 느낌이 덜하거든요. 그래서 매끈하게 한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하면 셀프 네일 하시는 분들도 샵에서 받은 것처럼 왜안 되지? 그게 좀 울퉁불퉁해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빗을 이렇게 비춰봤을 때 너무 울퉁불퉁한 데가 없는지, 지금 파츠를 붙였으니까 당연히 빗이 고르진 않지만 어느 정도 매끈하게 잘 됐는지 보고 그 다음 큐어링을 좀 해주면 훨씬 매끈하게 돼요. 이게 젤은 약간 레벨링이라고 해서 물이 표면 장력이 있듯이 매끈하게 되는 작업이 생기잖아요, 이젤 특성상. 그래서 그걸 잘 이용해서 조금 탑을 바르고 바로 구우면 붓자국이 좀 있으니까 바로 굽지 마시고 구운 다음에 살짝 돌려보면서 매끈하게 표면이 나왔는지 확인하고 넣으면 조금 오버레이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그 울퉁불퉁한 느낌은 많이 개선이 돼요. 사실 뭐 사이드나 어디나 뭐 이런 거 신경 쓰는 것도 좋지만 우선은 뭐 셀프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은 걸 신경 쓰면 또 재미를 잃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조금 매끈하게 샵처럼 하고 싶다 하시면 바로 굽고 이런 게 아니라 붓자국이 어느 정도 서서히 없어질 시간에 딱 넣어주는 그좀 타임을 잘 잡는 것도 이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 터키석 느낌 플루메리아랑 같이 매치해도 이쁘고, 저는 이런 터키석 할때 약간 이런 느낌의 에스닉한 파츠 있죠? 이거랑 체인하고 같이 있을 때도 많아요. 약간 비즈 같은 거랑. 그러면 또 터키석 느낌하고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완성했고요. 우드 느낌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드는 사실 많이 어렵진 않아요. 제가 프롬더네일의 126번 베이지 컬러 사용할 거고요. 우드는 나무 느낌에 따라서 컬러 선택이 좀 중요한데, 조금 밝은 우드를 하고 싶다면 이렇게 약간 베이지 느낌 하시면 되고, 좀 나는 어두운 우드를 하고 싶다 하시면 살짝 어두운 걸 하시면 되거든요. 어떤 나무 종류가 나올지가 달라져요, 색 선택 때문에. 그래서 저는 터키석이 좀 진하니까 너무 진하면 어두워 보여서 밝은 나무색 느낌을 이제 내려고 밝은 베이지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냥 우드 할때 항상 제가 그냥 갈색만 썼는데 미니볼드 247? 이 젤이 약간 뉘앙스 네일 할 때도 좋고 이렇게 푸앵크 시리즈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렇게 칩이 촉촉촉촉 박혀 있는데 이거를 또 우드 할때잘 활용해서 쓰니까 조금 느낌이 색달라서 이럴 때 활용해 보면 좋겠다 생각하긴 했어요. 이게 또 특이한 젤들은 어떻게 써야 될지 잘 감을 못 잡으시거든요. 근데 우드 할때 살짝 음영을 어차피 내줘야 돼요. 이 베이지만 뚝 쓰면 우드에 음영감이 안 살아서. 그래서 붓자국이 나게끔 이런 식으로 붓자국을 일부러 살짝 내주셔야 돼요. 나무의 결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조금 진하게 올라갔으면 하는 부분 한번더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살짝 우드는 좀 얼룩덜룩해야 자연스럽거든요. 인위적인 뭐 체크나 스트라이프 이렇게 선 긋는 거는 딱 또렷하게 깔끔하게 해주시는 게 좋은데, 터키석이랑 우드 이런 건 자연물이잖아요. 자연물은 너무 선을 균일하게 줄수록 인위적이어지니까 좀 대충 하는 것처럼 그냥 붓도 툭툭툭툭 오히려 손에 힘을 빼고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이게 디젤의 이 컬러, 브라운 컬러거든요. 우드 느낌 낼때
우드도 나무색을 좀 여러 개 덧발라서 하면 좀더 다양한 깊이감을 내줄 수가 있어. 한 컬러로만 하지 말고. 네, 저는 이 정도 컬러 그냥 하나 사용할 거거든요. 아까 디젤 미니볼들을 음영을 줬으니까. 플루리아 브러쉬 219번이 이렇게 좀 빗자루처럼 이렇게 숱이 쳐져 있는 브러쉬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그라데이션 필 때도 좀 좋고요. 이런 식으로 우드 느낌, 스크래치 느낌 낼때 되게 좋거든요. 이런 식으로 붓에 너무 많이 묻히지 말고 스크래치 느낌을 내줄 거니까 최대한 양을 덜어서 적게 먹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왜냐면 적게 먹이지 않으면 이런 스크래치 느낌이 아니라 선처럼 되거나 색칠이 돼요. 그래서 적게 먹인 상태에서 이렇게 음영을 주시는 게 제일 스크래치 느낌이 잘 살아요. 약간 이렇게 음영 한번 주시고. 얘로 한번 주시고, 세필로 한번 좀더 세밀하게 주시고, 그러면은 우드가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두번 작업하는 것 같아요. 보통 우드 할 때. 음영감 내주고 싶거나 이러면, 이제 좀 짙은 브라운 써주면 되는데, 저는 아까 이거 블랙 있는 거랑 좀 섞어서, 터키색 색깔 맞춰서 섞어가지고, 음영을 살짝 내줄게요. 이렇게 사이사이 한 데서, 좀더 진했으면 하는 부분 거기에 이런 식으로 그 나무 옹이 느낌 있죠? 그런 거를 좀더 약간 여기 구멍 뚫린 이런 느낌처럼 이렇게 내주면 좀더 나무 같아지거든요. 그래서 좀 진한 브라운 느낌으로. 여기 음영 살짝 블랙이랑 섞어서 줬어요. 그냥 진한 브라운 있으신 원장님은 안 섞고 바로 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 제가 있는 거 중에서 섞어서 쓰는 건데 우드만 하실 때는 모르겠는데 또 아트 같은 거 같이 들어갈 거다 하면 또 너무 많이 걱정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스크래치 느낌 낸 다음에 또 데칼이나 다른 거 들어가면 느낌이 조금 잘 못하거나 그러신 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거든요. 살짝 가려지기 때문에. 그리고 빈 부분을 적당히 놔둬야 돼요. 너무 막다 색깔을 채우려고 하시면 처음에 깔았던 베이지 느낌이 없어지고 다 브라운으로 덮이거든요. 그래서 베이지, 브라운, 뭐찐 브라운, 뭐그 다음에 뭐또 다른 색 브라운을 뭐 섞으신 분들이 있다면 뭐 그런 컬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 섞여서 보여야지 한 컬러나 두 컬러만 딱 분할돼서 보이면 안 예쁘거든요. 한 다음에 저는 스티커 붙일 때 아까 말씀드렸던 소프트 원더탑 있어요. 묽은 거. 얘를 얇게 깔아요. 이게 클리어 젤로 마무리를 하면 미경화를 닦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경화 없는 탑을 엄청 얇게 깔아서 구우면 탑이니까 스티커가 잘 붙어서 한 번에 과정을 줄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큐어링을 그리고 뭐 이제 에스닉한 스티커 되게 엄청 캔디스톤에 많거든요.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골드랑 화이트랑 이렇게 섞인 에스닉한 이 스티커도 있고 달이랑 별 이런 거 있는 것도 있고 약간 중세시대 느낌 나는 것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게 되게, 이렇게, 얘네랑 같이 쓰기도 좋고, 따로 쓰기도 좋고, 그래서, 여러 장 사두시면은, 종류별로 사두시면 잘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 스티커 쓰고요. 우드가 좀 어두우니까, 골드도 좋고, 화이트도 살짝 들어가줘야 훨씬 시원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중심 부분에,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보셔서 조금 들어가면 이쁠 것 같다 하시는 부분 부분마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옆부분도 좀 비어 보인다 싶으신 부분들 넣어주는 거 좋아해서 이 부분 가지고 약간 에스닉한 거 대칭으로 넣으면 되게 예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넣는 것 같아. 위아래가 대칭일 필요는 없는데 양옆이 대칭인 건좀 이뻐요. 데칼코마니처럼 반을 접었다 폈을 때가 대칭인 게 구도상 조금 더 이쁘거든요. 그래서 불꽃 느낌 이런 걸로 끝단을 조금 더 정렬의 마태차 같아요. 이런 무늬 되게 좋아하거든요. 위에는 이렇게 좀 깔끔한 거좀 더. 라인만 있는 애로. 이렇게 장식을 하고요. 그다음에 얘도 마무리하고, 이게 스티커가 워낙 밀착이 잘 돼서 두껍게 오버레이 하실 필요가 없고요. 우드는 매트탑을 더하면 훨씬 더 우드 느낌이 살아서 매트탑을 마무리를 할 건데, 매트탑을 그 위에다 바로 하시면 엠보 사이사이에 끼면, 이 엠보 스티커는 이제 사이사이에 끼거든요. 그러면은 울퉁불퉁하게 불투명해지니까 매끈하게 한번 오버레이를 하고 매트탑을 하면 좋아요. 근데 또 너무 두껍게 오버레이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뿌얘지거든요. 이게 매트탑 특성 자체가. 그래서 좀 스티커가 걸리지 않게만 얇게 오버레이를 하시고 큐어를 해주시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원더 매트탑인데, 이 매트탑 말고 이제 다른 매트탑을 하면 이렇게 좀 느낌이 칠판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소름 돋는 느낌인데, 얘는 좀 벨벳처럼 부들부들한 느낌이고, 그리고 이게 잔 스크래치가 남으면 그 사이에 이제 색소가 끼거든요. 이제 손 사용하면. 그럼 때타잖아요. 근데 잔 스크래치에도 굉장히 강해서 좀 때가 잘안 타요. 그래서 좀 밝은 컬러 매트는 솔직히 어지간한 고객님들은 하기가 힘들 정도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스크래치에 강하기 때문에 좀 밝은 아이보리의 매트를 해도 훨씬 덜 지저분해지고, 아예 손을 막 엄청 막 쓰는 손님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오히려 유광을 하면 손이 광이 죽을 정도로 끝단을 꽤 많이 쓰시는 손님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매트탑을 아이보리 해도 색소가 이렇게 끼거나 지저분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원더 매트탑 바르시고 소화링을 해주세요. 원더 매트탑. 다른 매트탑과 다르게 얘는 미경과가 남아서 닦아줘야 돼요. 근데 훨씬 매트하게 확 돼요. 이 소리가 들리시나? 사사사사삭 소리가. 이게 되게 질감이 좋아요. 그래서 완전 매트해지거든요. 그 세미 매트한 타입이 아니라 완벽하게 매트해져. 터키석하고 우드 느낌의 아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풀 세트로 아트하면 되게 이뻐요. 여름에 패디에 해도 이쁘니까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아트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